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 오늘 유명한 사람은 자유대한호국당의 오상종 대표입니다. 자유대한호국당 이름으로 글을 오늘 올렸는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한동훈 관련입니다. 뻔한 내용이 아니에요. 새로운 내용인데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관련 추가 고발장을 접수하며 이 사건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고발한 것처럼 제목을 달았으나 이는 사실과 달라 바로잡고자 합니다. 보수정당 출신의 대통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잘못한 일이 있다면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누가 당심 당원의 의견을 조작했는가 라는 점입니다. 이는 명백한 악의적인 여론 조작 문제입니다. 고발장 작성을 위해 자료를 검토하던 중 기존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좌파 세력의 전향적인 형태와 유사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과거 문재인 지지자들 이른바 문골 오솔이나 대깨문으로 불리는 집단의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매우 흡사합니다. 국민의힘이 좌파 세력에 잠식당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물어보면 당원 게시판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아예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가입조차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과거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은 하루에 몇 개의 글만 올라올 정도 조용했으며 그 내용도 주로 당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들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당원 게시판에 윤 대통령은 탈당하라는 글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게시글 작성이 하루 3개로 제한된 지난 9월 10일 이후부터는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과 같은 작성자의 이름으로 게시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글이 2, 3분 간격으로 비슷한 시간대에 작성되었는데 이는 누군가가 로그인 로그아웃을 반복하며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당원 게시판의 글과 동일한 내용의 글이 여러 커뮤니티에서도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여론조작 세력의 존재를 의심하게 합니다. 현재도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좌표를 찍고 특정 댓글을 베스트로 만들기 위해 여론을 조작하는 사례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 간 갈등을 부각시키고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며 내부 결속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당원 게시판의 문제의 글들은 윤 대통령의 탈당 요구가 마치 다수 당원의 의견인 것처럼 왜곡되었고 이것이 언론과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해 여론으로 둔갑해 확산되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국민 눈높이라는 것이 이러한 조작 과정을 거친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면 국민 대다수는 이를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누가 이런 악의적인 여론 조작을 주도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보수의 가치를 모르거나 부정하면서 사람만 추종하는 행태는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과거 아이돌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던 방식이 정치인에게로 옮겨간 이러한 행태는 보수의 가치와 철학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고발과는 별개로 국민의힘 내부의 여론 조작 문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발장 접수하는 사진을 올렸네요. 고발장을 보니까 한동훈 당대표 일가와 같은 이름으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을 작성한 진은정, 진형구, 최영옥, 허수옥, 한지훈이라는 이름의 작성자. 이렇게 해서 고발장을 정통망법 위반, 비밀 동의 보호 이걸 위반했다고 올렸네요. 접수증이 날짜를 보니까 오늘 날짜로 올렸네요. 11월 19일. 처리 완료 예정일은 2025년 2월 19일이라고 써있네요. 서울특별시 경찰청 수사부 수사과 수사 1개로 처리 주문부서가 되어 있고요. 오늘 날짜로 접수됐습니다. 잘 정리했는데요. 왜 고발했는가? 이거를 대통령 비판한 글을 올렸다고 고발하는 게 이게 우파 맞냐? 이런 비판이 진짜 종편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평론가가 하는데 김종혁도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종혁은 아시는 대로 한동훈의 뭐 측근 중에 측근이죠. 근데 이 문제가 제기된 것도 김종혁이죠. 한 건 했어요. 왜냐하면 8명의 한동훈 동명이인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8명의 동명이인이 당원 게시판에 8명 동명이인이 글을 쓴단 말이야. 그럼 그거를 내놓으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동명이인이면 그거를 밝혀야죠. 한동훈은 글 쓴 적이 없다. 그러면 한동훈이라는 이름에 뭐 예를 들어서 자세히 밝히긴 뭐 하면 뭐 50대의 서울 거주 누구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한동훈은 이런
이런 글을 쓴 적이 없고 동명이인 이미 밝혀졌다. 이렇게 하든지. 그리고 한동훈 뿐만 아니라 한동훈 가족도 전부 동명이인인데 다 한동훈의 가족과는 상관없는 작성자들을 발견했다. 아, 이렇게 해야죠.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특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판했다고 고발하거나 우리가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조작을 한 거냐 이런 얘기예요. 조작. 당원 게시판을 왜 여론 조작용으로 활용을 해서 아이디를 고용을 해서 했건 자기들이 직접 했건 두 가지 다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직접 처갓집 일가와 자기네 엄마까지 다 동원해서 김건희 윤석열 탄핵 비판을 하면은 그게 대부분 당원들의 의견이냐 이거예요. 그 집중적으로 비슷한 시간에 하면 여론 조작용이다 이거죠. 일가족이 조직이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을 위해서 썼다는 거고 그게 아니라 아이디를 누구한테 줘서 댓글 조성팀에서 그 아이디 가지고 막 했다면 이건 더 큰 문제죠. 그건 드루킹 이상의 범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밝혀달라고 하는데 안 밝히니까 오늘 입대까지 안 밝히잖아요. 간단한데 10초면 알 수 있는 거를 안 밝히니까 드디어 고발장도 접수하고 우리는 며칠째 계속 유튜브 등에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김종혁 등 한동훈의 스피커들은 이거를 또 방어하면은 방어하는 논리가 구차스러워. 방어하는 논리가 한동훈이 안 썼다 이렇게 방어해야 될 거 아니야. 한동훈 가족이 쓴 일이 아니다. 그건 제3의 인물인데 동명이인이다. 이것만 강조하면 되는데 지금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자유대한호국단에서도 쓴 것처럼 대통령 비판했다고 고발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대통령 그 비판 못합니까? 이러고 아침에 떠들더라고 김종혁이 등등 한빠들이 이것도 왜곡하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 비판했다고 이걸 고발을 하고 대통령 비판했다고 우리가 난리야? 조작이 문제라는 거지. 여론 조작. 여론 조성팀이 있었다며. 그게 문제라는 거고 그리고 대통령 비판할 수 있지. 그러나 집권 여당의 대표가 그런 식으로 김건희 목에 건이라고 그러더라고. 김자도 빼고 건희 목에 무슨 뭘 걸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 건 그게 정당한 비판이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 한동훈이 할 수 있어요. 이런 정책은 대통령이 잘못 생각한 거다. 틀린 거다. 우리 당은 다른 입장이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뭐 예를 들어서 나대지 말라. 그 정도까지는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건희 목에 뭘 걸고 뭐 그렇게 당 대표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것도 안 되지. 그리고 대통령을 또 이상한 쪽으로 좌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판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걸 왜곡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당심을 왜곡했는 조작했느냐. 악의적인 여론 조작이 문제라는 건데 간단해요. 간단하다니까. 그 등등등도 있잖아요. 그 한동훈 가족 이름으로 올라간 거 어마어마한 개수인데 진은정, 진형구, 최영옥, 허수옥, 한지훈이라는 이름의 작성자 본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부터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처리해 주면 돼요. 본인이 맞으면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이 책임지고 우리 가족들이 총동원해서 김건희 여사 공격하고 이런 거 죄송하다 사과하고 그러는 거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가담한 거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겠다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도 물러나야지 물러나야 돼.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아니었다면 저는 요거에 더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아이디를 준 거야. 설마 한동훈 어머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그거 쓰고 있어요? 용어들이 젊은 용어인데 진형군 장인도 연세가 있는데 크게 드립다 쓰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진은정은 자기 부인이니까 아직 그래도 젊으니까 쓴다고 그래. 한동훈도 자기가 열받아서 막 쓴다고 그래. 아니 어머니하고 장인이 그 연세에 이렇게 쓸까요? 그러면 그 아이디를 줬다는 건데 그러면 그게 뭐야? 남의 아이디를 도용해서 여권 여론 조작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거 아니야? 그게 드루킹이에요. 기계를 돌리는 게 드루킹이지만 여론 조작을 한 거 그거 국정원 댓글 조작팀 국정원 댓글에서 이런 거 간첩 잡으려고 유도 댓글하고 이런 걸 조작이라고 몰아갔잖아요. 이건 뭐냐? 이건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 잡으려고 여론 조작을 하려고 막 들어간 건 이건 뭐냐? 그것도 아이디를 도용해서 했다면 큰일이고 아이디를 도용하지 않고 자기들이 했어도 여론 조작 아니야.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당원 게시판에 여기 나왔지만 그전에는 그런 글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작단, 가족 조작단이 하고 나서부터 어마어마하게 개수도 많아지고 그래서 개수가 많아져서 하루에 3개 이상 못 쓰게 했는데도 여러 개 아이디를 동원해서 그렇게 도배를 치면서 이게 마치 전체 당원의 의견이냐. 전체 당원의 의견은 그거 아닌데 그게 조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거를 누가 했냐? 당대표의 가족들이 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장이 접수됐는데 잘 수사를 해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은 이거 떠들기 좋아하는데 일절 얘기 안 하는 거 보면 여기에 대해서 본인 아이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걸 밝혀줘야지. 어머니 아이디 맞아요? 안 맞아요? 어머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그 많은 거를? 그리고 본인도 당대표 하면서 이 많은 걸 이렇게 건희 목에다가 뭘 걸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걸 밝히면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딴 얘기해? 본인이 썼는지 아이디를 누가 도용했는지 동명이인인지 아 그거 밝혀달라는데 그건 뭐 무리야. 그거 안 밝히니까 고발 당한 거예요.
이제 정치 생명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끝날 때 사람이 이거 마이크도 안 떨어지잖아. 즐겨서. 이렇게 즐기게 안 떨어지면 안 돼. 사람이 남녀관계도요. 사귀다가 서름에 사랑에 불타지.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지나면 여러 의견도 안 맞고 코드도 안 맞고 성격 차가 나서 헤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쿨하게 헤어져야지. 그걸 헤어진다고 그랬다고 살인을 하고 이런 놈들도 있잖아. 쫓아가서 헤어진다고 말했다고. 데이트 폭력을 저지르는 놈들도 있고. 누구야 저 이재명이 조카. 그거 가서 칼로 10몇 방을 찔렀잖아요. 죽였잖아. 전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까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쿨하게 헤어질 때 쿨하게 나가. 아, 이렇게 분탕 치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당대표 사퇴하세요. 사퇴하세요. 이제는 당신과는 헤어져야 되겠어. 당원들 많은 분들이 나도 당원이에요. 당비 5만 원씩 내는 거 확인했지? 확인해봐. 이봉규 이름으로 5만 원씩 냈나? 안 냈나? 5만 원씩 내는 나 당원이야. 책임 당원이야. 그때 내가 사요나라 하겠대. 헤어지자고 그러는 거야. 내가 이별 통보를 하는 거야. 근데 이봉규 혼자만이냐?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헤어지자는 거야. 그러면 쿨하게 헤어져. 그냥 가. 그걸 왜 헤어지자고 그랬냐고 진절일치고 그냥 떨어지질 않고 가서 그냥 괴롭히고 이러면 되겠냐? 깨끗하게 헤어집시다. 그러면 몇 년 후에도 다시 생각나 안 되니까 너무 쿨하게 헤어지면 몇 년 이후에 또 그리워지는 연인 관계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헤어지자고 그랬더니 진짜 깔끔하게 헤어지네. 근데 또 한 1, 2년 지나서 가을에 찬바람 나게 불고 이러면 또 그때 걔 아주 괜찮았는데 그렇게 헤어지는 것도 깔끔하게 헤어지네. 그럼 또 다시 또 사랑이 불탈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진절일치잖아요. 아주 지긋지긋해. 그 이름만 들으면 남녀관계하고 똑같아. 지긋지긋해 아주. 쿨하게 갑시다. 바이바이. 그대 살길 살고 우리 살길 삽시다. 왜 이렇게 진절일쳐. 아디오스. 아디오스. 짜오. 사요나라. 굿바이. 미스터 한.